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청주 미친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이번에 사러 가보니까 건물이 바뀌었더라고요. 와, 잘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친만두랑 매운만두랑 섞어서 주문을 했고, 이 매운맛들을 중화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치즈튀김만두랑 갈비튀김만두도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음식으로 물쫄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게 가성비가 진짜 끝내줘요. 안에 냉면이 200g 200g에서 2인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기까지 200g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삶은 면을 찬물에 헹궈서 놓고 이렇게 소스를 딱 부어주면 되는데, 이게 물쫄면이다 보니까 좀 되게 묽어요. 그래서 그냥 먹는 것보다 양배추랑 깻잎이랑 콩나물을 따로 준비를 해서 넣고, 그리고 아까 썰어놓은 고기도 함께 플레이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물쫄면 먼저. 진짜 맛있어. 야,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얘가 매운만두고 얘가 미친만두인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땐 얘가 더 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미친만두는 이렇습니다. 먹어볼게요. 아이, 아, 근데 치즈만두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피자 찐빵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맛의 치즈만두야. 물쫄면 진짜 맛있다. 이거 그렇게 막 매운맛 아니거든요. 약간 신라면 정도 되려나? 약간 좀 달달하면서 매콤하면서 그런 맛이라 아주 매력있네. 그러면 매운만두. 옛날에도 매운만두가 엄청 매웠던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먹으니까 거의 뭐 고기만두 수준처럼 느껴지는데, 아까 갈비만두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고 그냥 먹었거든요? 다시 한번 먹어보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떡갈비나 약간 이런 데서 느끼는 그런 류의 갈비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의 만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튀김만두가 맛있더라고요.
새콤해서 잘 어울린다. 잘 먹었습니다. 와, 근데 미친만두 처음 할 때만 해도 와 진짜 제일 맵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사이에 미친 게 정말 많아졌구나. 그리고 물쫄면은 가격이 9,900원밖에 안 한다. 그래서 진짜 가성비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쫄면과 족발 좋아하시면은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